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그 충전기 써도 돼요? 지금 배터리가 잘 별로 없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하는데, 자, 해 봤기 때문에 원급이 뭔지 비교급이 뭔지 최상급이 뭔지는 알겠죠? 응? 그럼 미리 공부시켰으니까 이거 하나 적어둬. 애즈 사이에는, 애즈와 애즈 사이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애드는 원급. 여기 원급이 들어가야 돼. 애즈하고 애즈 사이에는. 자, 뒤에 이렇게 댄이 눈에 보인다. 그럼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비교급. 그렇지, 비교급. 그 다음에, 더가 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최상급. 최상급이죠. 이거 항상 최상급 쓰는 거 아니죠? 그냥. 당연하지, 최상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 봤을 그때 아니죠? 다음에 최상급 쓸 때는 그 뒤에 in이라든지 of라든지 이런 표현이 꼭 있어줘요. 쓰세요. 해석 먼저. as 원급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야. 자, as하고 as 사이에 원급 old가 있죠. 나는 너만큼 나이가 들었다. 이 말은 뭔 말일까? 나와 너의 나이는 서로 공감. 똑같다. 동갑이다. 이런 말이야. 같은 걸 표현할 때는 as 원급 as를 써. 비교급은, 자, 비교급 then 해서 이 then이 뭐뭐보다라고 해석이 되죠? 네. 그래서 뭐뭐보다 뭐뭐한 이런 뜻이야. 자, today is warmer than yesterday.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재현이가 해석해봐. Today is warmer than yesterday.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다. 더 따뜻하다. 그렇지. 뒤에 것, 어제보다 더 따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최상급을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설명할 거 있는데 건너뛰고 좀 이따 할 거야. 자, 최상급은 더 플러스 최상급에서 가장 멍멍한 이렇게 돼. 안타티카, 남극은 더 플러스 최상급, 가장 추운 장소이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원래 되죠?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라고 해요. 자, 그리고 더 플러스 최상급은 뒤에 in이라든지 of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주는 전치사구가 나오게 돼요. 볼까? This is the tallest building. 이것은 가장 큰 건물이다. 육상 어디에서? 빌딩 중요한 거네. In the city. 이 도시에서. 육상 빌딩? 이게 됐죠? 들었어,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건 뭐냐? 자, A하고 B가 있다고 할게. 오, 서로 키 차이가 나지. 누가 더 커? 비가 훨씬 더 커요. B가 더 크잖아. 그래서 B is taller than A. A. 이렇게 해도 되지. B는 A보다 더 키가 크다. 근데 단순히 더 커? 훨씬 더 크지? 네, 그럼 톨레스트. 그렇지, 아니야. 그럼 최상급이 아니야. 이건 비교만 하는 거잖아.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최고 크다가 아니고. 이럴 때는 비교급 앞에다가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훨씬 더 크다.
이렇게. most? 여기에 훨씬 더 큰이라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면 더 되지. 또는 더욱 더 큰. 이런 뜻이잖아. 이걸 담당하는 게 바로 이거야. Much still far a lot even. 자, then 있고 그 앞에 비교급 있어. 근데 또 하나 뭐가 붙어 있어. 이거는 뭐 하자는 거냐면 비교급을 강조해 주자고 하는 거야. 훨씬 더욱이라고 해석되고 다섯 가지 even much still a lot far거든. 다시 정리를 해줄게. 비교급 강조. 자, 강조할 때 even still a lot far. 아, much 빼먹었네. much even still a lot far.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게 very는 안 된다 하는 걸꼭 알아둬. 해석은 훨씬 더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았죠? 써놓으세요 이거. 아니요, 필요 없으니까 약간 뭐 쎘어. 빨간 펜 없어? 빨간 펜은 지금 없어요. 자. 여기 어차피 이거 보이니까 어차피 괜찮아. 왜 이러지? 저번 최근에 그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좀 진지해졌는데. 아주 좋아요. 됐죠?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가보세요. 봐봐. 자, 훨씬 더 작다. 너의 것보다 훨씬 더 작다. 이걸 표현하고 싶다. 자, much smaller. 하면 그래도 왠지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even smaller. 하면은. 그리고 비교 강조 표현해주는 것 같아? 별로 느낌 안 들지? 네. 그리고 still smaller. 이것도. 느낌 안 오지? 네. 얼라 스몰러 이건 조금 느낌 와. 네, 오케이? 맞아요. 파 스몰러 이것도 느낌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 근데 봐봐, 베리 스몰러 하면 뭔가 훨씬 더 작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지? 네. 네, 안 돼요. 알았지? 비교급을 강조해 줄 때는 even much still a lot 파만 되고 베리는 안 돼. 오케이? 좀잘 나와. 이게 전부 다 이게 2학기 거예요, 2학기 거예요. 몰라, 마음대로 나와. 몰라요? 막 그런데 어차피 2학기는 자유학기. 지금 마음대로 나오니까. 자, 이거는 한번 해서 잘할 거야. 대부분은 ER, EST를 붙여. small, smaller, smallest. 자, E로 끝나면 R이나 ST만 쓰는 거지? 자, nicer, nicest. 되는 거야. 단문 플러스 단자음 여러분이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항상씩 이거 구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외워쓰라고 해서 big은 G 하나 더 써주고 er, est를 쓰면 돼. big, bigger, biggest.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r, est. 자, y로 끝났으니까 easier, easiest 하면 되겠죠? 자, 뭐하고 most 하면은 more interesting, most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이거 어거지로 외워야 돼. bad, worse, worst. 그다음 bad 말고 뭣도 됐어. badly도 됐고, 그다음에 ill도 마찬가지로 badly, worse, worst, ill, worse, worst. many하고 much도 many more, most 이렇게 되는 거죠. little은 less list가 되는 거야. little less 이 list. 밑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little less list. This is a good camera. 이것은 좋은 카메라이다. It is better than that one. 자, 그것은
저것보다 더 좋다. 이래 있는 거지. 뒤에 것보다야, 항상. 저것보다 더 좋다. 자, 이것은 더 플러스 최상급이지? 이건 비교급 대니고, 이건 더 플러스 최상급. 이것은 이 샵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했죠? 선생님, 선생님한테 이제 베스트 티처리라고 한번 이름 지어볼까? 땡큐. 체크, 들어봅시다. 한 문제밖에 안 돼? 대박 사건. 와우. 직업 체험 간다며? 지현이는? 네? 넌 내일 와? 근데 오늘요? 알겠어요. 자, 이건 눈에 확 띄지? 뭐만 네. 찾으면 돼. 더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네. 그러니까 더 플러스 최상급. 이렇게 되지? 이거 솔직히 너무 쉽네요. 완전 쉽지? 네. 왜 쉬운 것 같아?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한 아니, 문제밖에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네. 미안하다. 베스트 티처 중에 하나라고 해줄게요.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자, 윤서 얼굴 풀고. 자, 프랙티스 풀어봅시다.
1번. The shirt is, 자, 동그라미 쳐봅시다. 나, 나랑 같이 따라와. 에즈하고 에즈니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원급. 그렇지. new. 자, 2번은. 베네타 동그라미 치셔야 되지? 비교급. 하터. 그 핫은 T 하나 더 붙여주고, EREST 써주는 거야. 3번도 베네타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네. 굿 베러 베스트, 웰 베러 베스트. 비교급 베러. 4번은 더했다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도 of this year 이런 표현 나왔으니까 최상급 쓰자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that 나왔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more comfortable. comfortable은 앞에다 more most 쓰는 거야. 2번. 자, Daniel. 자, 비교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Daniel is 폴로덴. 그렇지, 폴러 댄이 되는 거야. China is larger than India. This laptop is thin. N 하나 더 붙여주고, thin. 아이가 그 자, 모음이고, 그리고 M 여기서부터 자음이고. 봐야 되지. 자음, 모음, 자음. 자모,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 이렇게 되는 거야. My sister's room is bigger than it's big. G 하나 더 써주고, ERST. 다음에, early는, Y를 I로 바꾸고, EREST 쓰는 거야. earlier than. difficult는 뒤에 er 붙이는 게 아니고 앞에 뭐 붙이는 거지? 이랬죠? 한번 볼게. 자, bad, smart, strong, clouded. 뭘로 하라고? 최상급으로 하라고 나왔어요. 자, Max is the blank student. 어떤 학생이겠어? 항상 A를 맞는다고 하니까 뒷까지 해서 다 봐야지. Smartest. 스마트테스트가 아니고 스마트테스트. Smartest. 이 발음 나지? Test. 자, the team is blank of all. 자, they will win the championship. 그들이 챔피언십에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팀이니까 strong beast라고 읽고 스트롱 비스트죠. 스트롱 제스트라고. strong beast. 이 발음. strong beast. strong beast. yesterday was blank day of my life. I made a terrible mistake. 실수를 해버렸지. 그러니까. 어제는 어떤 날이었어? 최악의 날이었지. 자, bad는. worst. worst지. 선생님, 최악의 날 있었어요. 최악의 날. 있지. 자, this is blank restaurant. 어떠한 레스토랑이다. 자, The clouded가 나왔죠? 이건 worst. 어떻게 해야 돼? er 붙여야 될까? 앞에 뭐 붙여, 아니, 뒤에 est 붙여야 될까? 앞에다 most 붙여야 될까? The east. ed로 끝났다. 뭐 most 붙이는 거야? 더 빼먹었네. 더 most clouded 되는 거야. 됐죠? 자,
자, 조안은 나보다 더 빨리 수영한다. 자, 조안 스윙스. 이거는 한글편에서 더 빨리니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뭘 써야 돼? 비교급. 그렇지. 스윙스. Faster than. 그렇지. Faster than 미야. 자, 한글 표현에서 이 신에서 가장 좋은이니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서 최상급. 최상급. Is The the, best hotel. 그렇지. Good, better, best야. Best hotel in the, in town. 3번, 이 신발은 저 신발만큼 멋지다. 자,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 As nice as. 그렇지. As 원급, as nice as. 그 영화는 책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 More popular. 그렇지, more popular. 댄서 해야 되겠지? 비교급 댄서 주는 겁니다. 잠깐 쉽시다.